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자분들께 만성 족관절 염좌, 만성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셔요. 급성일 때는 80% 환자분들은 다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 만성일 때는 반 이상의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법이 MBO, 모더파이드 브루스트롬 오퍼레이션에서 변형 브루스트롬 수식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모더파이드 브루스트롬 오퍼레이션 MBO 수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만성 외측 족관절 불안정성 때문에 수술 받은 이후에 어떻게 이제 치료 과정이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성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이라는 거는 뼈 모델을 보면요, 원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오른발이고 피부를 이제 없앤 그런 뼈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쪽이 보시면 요쪽이 외측 복숭뼈인데요. 외측 복숭뼈에 그걸 쭉 옆에서 보시면 오른발에 여기서부터 이 종굴에서부터 쭉에서 힘줄 깊숙이 들어가서 이 쪽에서 비골 외측 복숭뼈에 붙는 이게 인대가 종비인대입니다. 종비인대. 그리고 요쪽에 반투명한 거코 안에 깊숙한 부위에 이 비골에서부터 쭉 붙어서 여기에 거골에 붙는 게 전거비인대입니다. 그래서 잘안 보이시죠? 그래서 요뼈 모델로 붙습니다. 이제 근육하고 반투명 막을 없앴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해서 이 힘줄 안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붙는 인대가 종비인대고요. 네, 종비인대고요. 앞으로 살짝 돌리면 여기 비골에서부터 쭉에서 거골에 붙는 게 여기에 전 거비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행을 하다가 발이 안 들어 이렇게 딱 접질리잖아요. 이때 모델로 보행을 하다가 발이 안으로 딱 접질리면 이 외측에 있는 이 인대 중에서 이전 거비인대가 제일 잘 끊어집니다. 주로 한 80~90%는 여기에서 끊어지고요. 드물게 한 10% 정도는 여기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발목을 접질렸다 그러면 거의 80~90%는 손상을 받았다 그러면 인대 손상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손상을 받았습니다. 전 거비인대. 그런데 내가 너무 심하게 접질렀어요. 확 체중도 확 실어. 발목이 진짜로 뼈는 부러지지 않은데 발목이 확 돌아가서 그러면 얘도 여기서 끊어집니다. 이게 종비인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끊어집니다. 여기서 끊어지면 그러니까 전거비인대가 먼저 끊어지고 종비인대가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발목이 어느 정도까지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정상 발목이라고 하면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발목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벌어지는 각도가 2도, 3도 많아도 10도 이내. 근데 이 전거비인대랑 종비인대가 다 끊어지면 10도, 15도, 어떤 분들은 20도, 30도까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급성이면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해서 기부스를 치료하는 경우도 가만히 있어요. 전문적인 스포츠 선수, 프로 선수들이 아니면. 근데 만성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인대가 여기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는 붙기는 붙습니다. 아주 얇게. 그런데 늘어나서 붙어요. 빨랫줄이 팽팽해야 되는데 빨랫줄이 쭉 늘어나서 빨래가
땅바닥에 달랑달랑 그런 정도로 늘어나서 붙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평지길이라든가 아니면 보도블록 턱이라든가 등산길에서 자주 접질리는 겁니다. 문제는 자주 접질리다가 잘못해서 확 들어가려면 나중에 뼈가 골절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만성 족관자 불안정성이 지금은 괜찮은데 10년, 2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반복되는 작은 외상이 10년, 20년 누적이 돼서 10년, 20년 지나면 퇴행성 관절염이 옵니다. 2차적 퇴행성 관절염.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 현재 통증뿐만 아니라 미래의 관절염 예방 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 수술은 간단합니다. 보통 뭐 짧게는 2, 30분, 길게는 3, 40분 걸리고 개방해서 하는 수술도 있고 관절경으로 하는 수술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통적으로는 조금 째서 조금 절개를 해서 개방해서 이제 직접 인대를 튼튼하게 봉합해 주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게 이 뼈를 조금 이쁘게 다듬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대를 다시 땡겨서 여기다 꿰매주고요. 이 인대, 전거비인대를 땡겨서 꿰매주고 종비인대를 땡겨서 여기다 꿰매주는 겁니다. 뼈에다가. 어떤 상태로 얘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요 상태로 요 상태로 그리고 앞으로 빠지지 않고 요 상태로 앞으로 빠지면은 벌어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그런 상태로 봉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튼튼하고 적절한 장력으로 튼튼하게 이제 봉합이 되면 정상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된 분이라던가 약간 원래 이제 인대가 가는 분들은 이게 봉합을 하려고 하는데 얘 실로 얘를 여기다 봉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너무 가는 거예요. 그럼 봉합 자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고 또 뭐냐면 봉합을 해도 여기서 또 끊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수술실에서 확인, 물론 MRI나 초음파에서도 미리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긴 한데 정확한 건 수술실에서 확인이 돼요. 그럴 경우는 어떠냐면 얘가 다시 끊어지거나 아니면 찢어지면 또 재발할 수가 있잖아요, 증상이. 그때는 여기다가 보강을 해주는 수술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의 다른 부위에 있는 힘줄을 조금 일부를 떼서 여기를 재건을 해주는 방법, 보강해주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남의 인대, 다른 사람의 인대, 제품이 된 다른 사람의 인대로 이제 보강해주는 방법. 예. 이게 전통적인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녹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인조끈. 약간 두툼한 끈이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로 보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걸 보강을 해줘서 그 위에 본인의 인대를 꿰매줘서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얼마나 얇아져 있냐에 따라서 수술 도중에 이런 본인 거나 타인 거나 아니면 제품으로 나와 있는 인조 끈으로 보강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잠시만요. 예. 수술은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를 이제 봉합을 하죠. 아까도 이제 피부 절개를 어느 정도 하냐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세로로 이렇게 째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피부 주름 따라서 한 3cm 정도. 에서 4cm 정도, 3, 4cm 정도를 이렇게 피부 주름, 발에는 여기에 피부 주름이 이렇게 있거든요. 피부 주름을 따라서 절개를 해서 봉합을 하고 나중에 그 흉터가 좀 안 남게 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흉터도 거의 덜 남거나 안 보이게끔 수술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치료 방향, 왜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수술 후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